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익산 미륵사지와 박물관입니다. 익산 국립박물관 주차장에 도착하여 둘레길 탐방을 나섰습니다. 미륵산 둘레길을 걷다가 미륵사지와 박물관을 둘러볼 예정이지요. 둘레길은 의외로 포장도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높이 430m의 미륵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의 석탑이 장엄한 자세로 서 있군요. 미륵사지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탑이라고 합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옆을 지나 둘레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곳의 대나무 숲은 북방안 개선을 이루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는군요. 산허리를 따라 완만하게 돌아가는데 화산서원이 있습니다. 송시열의 스승인 사계 김장생을 모셨으며 1657년에 창건되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68년 중건했다는군요. 완만하게 경사진 임도를 걸으니 둘레길 느낌이 나질 않는군요. 혹 미륵사지 둘레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닐까요? 이정표를 보니 둘레길을 제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미르감은 그냥 지나치고 소림사 가는 길로 갑니다. 포장된 임도를 벗어나니 비로소 둘레길을 걷는 기분이 듭니다. 소림사에 당도했는데 아주 작은 사찰이군요. 사찰 분위기도 전통 사찰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둘레길은 소림사 부근에서 기양저수지 방향으로 갑니다. 약간 비탈진 언덕을 오르기는 하나 힘겨울 정도는 아니네요. 익산 주변의 산과 들은 나지막하고 한없이 편안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백제 문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완만한 오르막길을 20여 분 오르면 내리막길입니다. 둘레길이 미륵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와 만났습니다. 잔디밭에 다같이 빙 둘러앉아 점심을 먹습니다. 오늘 미륵사지 탐방을 왔음을 기록해둡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미륵사지 방향으로 곧장 갑니다. 미륵사지와 박물관 견학을 하려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지요. 다시 소림사 입구 부근을 지나는데 곧장 직진합니다. 낙엽이 쌓인 숲길이라 트레킹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왕대나무가 하늘 높이 곱게 뻗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드라마 추노를 비롯해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이지요. 담양 중록원에는 못 미치지만 산책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넓은 공터로 이루어진 미륵사지까지 도착했습니다. 미륵사지의 광활한 공터가 절의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군요. 백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백제 무왕 때 건립했다고 합니다. 백제 부흥을 위해 미륵사를 짓고 왕궁을 지은 것이지요. 커다란 바위를 파서 만든 물통이 놓여 있네요. 백제 최대 사찰이었으나 17세기경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작지와 민가로 변한 미륵사지를 최근에 발굴 조성하였습니다. 지금은 건물은 사라지고 그 흔적만 겨우 남아있군요. 동원 9층 석탑이 장중하고 단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크고 작은 석재들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겠지요. 석탑 안쪽의 구조를 들여다보니 왠지 휑하군요. 익산에서 가장 높은 산인 미륵산이 미륵사지를 품고 있네요. 원래는 용화산이었으나 미륵사가 건립 후 미륵산이 되었지요. 미륵사지 단간지주는 한 쌍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라 특이합니다. 보물 J236호이며 두 단간지주는 높이와 조형이 똑같다는군요.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6층만 남은 미륵사지 서석탑입니다. 국보 제11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데요. 목탑에서 석탑으로 전환 과정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지요. 일제강점기 때 1915년 한쪽을 시멘트로 덧발라버렸는데요. 1998년부터 20년에 걸쳐 해체하고 복원했다고 합니다. 여기 무수히 많은 석재가 갈 곳을 잃고 쌓여 있습니다. 언제가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 완벽한 복원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미륵사지 앞쪽에는 두 개의 연못이 있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연못은 정방형 형태였나 봅니다.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미륵사가 원형대로 복원되면 좋겠네요. 익산 미륵사지 탐방은 어느새 끝이 났는데요.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유물이 있는 익산 국립박물관으로 갑니다. 박물관 건물 형태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군요. 현관에 들어서니 미륵사지 9층 목탑 모형이 있습니다. 익산 일대는 만경강과 금강이 흐르고 서해를 두르고 있지요. 자연이 강과 바다를 기점으로 문물이 유입되는 창구였습니다. 주변에는 비옥한 농토가 있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겠지요. 유물에는 수많은 정보를 간직되어 역사적 블랙박스이랍니다. 지금 천여 년 전에 백제인의 발자취를 더듬고 있는 셈이지요. 미륵사를 복원해 놓은 모형만 봐도 규모를 짐작하겠군요. 격식 있는 건물의 지붕 위에 올리는 기와를 침이라고 합니다. 침이 크기가 미륵사는 당시 사찰 규모를 가늠해 줍니다. 박물관 여기저기 돌아보며 백제 문화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마치 깊숙이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는 기분이 납니다. 무왕이 꿈꾼 백제의 미래가 익산에 남아있는 셈인데요. 우아한 백제 후기 문화를 조금이나마 느껴봅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700여 년간 존재한 국가인데요.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공주, 부여와 함께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뛰어난 건축 기술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유적이기 때문이지요.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어느새 미륵사지 일대를 탐방하는 일정이 모두 끝났군요. 덕분에 산책하면서 역사 탐방을 즐긴 하루였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